정말 이 포항공대에 와보니까 또다시 그 젊은이들의 아주 열기가 아주 강렬하게 느껴집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추기 형님을 모시고 그 아주 깊은 정말 신앙의 문제와 그 우주의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인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아주 보다 좀 과학적인 그런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리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그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. 그 포항이라는 거를 아세요 여러분들? 이 포항이라는 게 물론 이게 뭐 여기 목덜미라는 게 되고 이게 뭐 그 항구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원래 포항이라는 데는 이게 그 옛날 지명이 아니고 예? 보통 여기는 포항이 아니고 보통 이 포항이 아마 시로된 게 뭐 1949년인가 그러니까 포항은 원래 옛날 지명은 뭐죠? 영일이라고 그래요. 영일, 영일. 여기가 영일이라고 그러는데요. 영일이라는 게 이게 문자 그대로 뭐예요? 해를 맞이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 영일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삼국유사라는 거 알아요? 삼국유사 누가 지었죠? 네. 스님 이전 스님이 그 삼국사기가 우리나라의 그 김두식이 쓴 정사죠. 근데 그 삼국사기에 뭐예요? 삼국사기에 유라는 건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. 빠진 이거 뭐야? 이야기들 빠진 이야기들이라서 유사예요. 아시겠죠? 네. 이련 선사께서 삼국사기 정사에 빠진 그 이야기들인데 중요한 거를 삼국사기에 안 실었다.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게 뭐예요? 정사에서는 물론 단군신화 같은 걸 안 실었죠. 그런데 이련 선생이 아 그게 아니라 그런 것부터 중요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 삼국유사의 그 재미난 그 영일에 대한 영일의 유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그 포항공대에서 이런 거를 뭐 다 얘기를 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연호란과 세호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? 네. 그거 다 아네 그럼. 그럼 재미없어서 어떡하지? 이거를 보면은 그 제8대 아달라왕, 아달라왕이라는 사람이 그 재위, 그러니까 즉위해서 4년째라고 하는데 이게 뭐 158년인가 그렇게 되는 아주 옛날이에요. AD 158년이면 아주 옛날이죠. 근데 여기 이쪽 동해 바다에 연호랑이랑 세호녀라는 두 남녀가 부부로서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어느 날 이 연호랑이라는 그 남자가 바다에 나가서 미역을 채출했는데 거기 보니까는 뭐예요? 그 어떤 그 바위가 이렇게 그게 참 말이 좀 이상한데 그 바위가 어떻게 둥둥 떠올라 가지고 이 사람을 바치더니 그냥 일본으로 데려가 버렸어요. 바위가 자기가 바위가 이렇게 둥둥 떠서 데려가 버렸단 말이야. 그래 가지고 그 일본에 갔더니 그 일본의 국인이라고 그랬어요.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비상이냐? 아, 이 사람은 그 연호랑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. 그래서 이건 굉장한 사람이나 그러고서 그 일본에서 이 사람을 국왕으로 삼았다 그거예요. 여기서 이제 미역 따던 사람을 그러니까 아마도 그 포항공대 여러분들은 아마 일본 가면 국왕이 다 될 거예요. 그런데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세호녀가 집에서 그 남편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니까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 남편을 찾아서 이제 나갔죠. 나가서 보니까는 어느 그 바위 위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바위 위에 자기 남편이 그 벗어놓은 신발이 있더라 이거야.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슬펐겠죠. 남편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라졌구나. 그래가지고 슬퍼하는데 그 바위가 또 날아가 버렸어. 그래서 그 바위가 또 날아가서 일본에 날아가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바로 연호랑이 간 데로 갔단 말이야.
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? 부부가 얼싸안고 그냥 오 여보 하고 이제 어? 왁구려 하고 이제 서로 그래가지고 만났단 말이에요. 만나가지고 하니까는 국인들이 야 이거 경사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왕비로 또 삼았다. 아, 왕비로 삼았어. 그래가지고 이 연호랑과 세호녀가 일본의 그 왕이 되고 왕비가 되었다 그거예요. 아,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은 그렇게 된 이래로 뭐냐면은 여기 이 신라 이쪽 지역에 이쪽 우리나라에 해가 없어져 버렸어. 그 일이 있었는데 해가 없어졌단 말이야. 그게 사람들이 난리야. 해가 없어졌으니까 어떡하냐. 그래가지고 일자라 그랬는데 이 해를, 그러니까 천문을 관측하는 천관한테 물어본 거예요. 물어보니까, 아, 이 일월지정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던 것이 일본으로 가버려가지고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. 그래가지고 사람을 우리 국왕이 보내서 그 두 사람을,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해가 다시 생길 거 아니냐. 그래가지고 갔단 말이야, 글로. 글로 갔어. 갔더니, 연호랑 이제 가서,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해가 없어졌으니 이거 어떡합니까? 하고 하니까는 내가 그 연호랑이 내가 이 나라에 오게 된 것은 하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오게 한 건데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냐.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, 그러나 짐의 왕비가 그 짜놓은 비단이 있는데 그걸 갖고 가서 아마 그대들이 잘 그 제사를 지내면 해가 다시 올지도 모르겠다. 해가지고 비단을 줘요. 그래서 그 비단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말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해가 다시 생겼다. 그래서 그 해를 다시 맞이하게 되었다. 그래서 영일이요. 예? 영일이라고. 그래서 그 비단이 하도 귀해가지고 뭐냐면은 그 비단을 어디다 잘 감춰두었다. 예? 감춰두었다 이거야. 그래서 그 비단을 그 감춰둔 그 창고를 귀비고라고, 귀한 그 왕비께서 짜으신 그 비단이 들어있는 데라 그래서 귀비고라고 하고 이 지역을 영일현으로 불렀다 하는 것이 지금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.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어. 그래서 나는 뭐